진해 군항제가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열흘간 열립니다. 창원시는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막바지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양산시가 웅상을 가로지르는 회화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회화강 르네상스를 선포했습니다. 동서간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밤 대우조선 해양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치킨 성지로 불리는 대구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열흘간 열립니다. 진해 군항제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약 4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창원시는 경찰과 소방 등과 협력해 안전한 축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진해 여자천입니다. 이제 막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관광객들은 분홍빛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벚꽃이 아직 다 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서 벚꽃거리 이렇게 구경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열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즐길 수 있는 만큼 창원시는 축제 기간에만 약 450만 명이 진해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대책도 강도 높게 마련됐습니다. 여자천 등 두 곳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고 폭이 좁아 양방 통행이 어려운 여자천 산책로는 일방 통행으로 바꿨습니다. 또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2,200여 명을 안전관리 인원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행사장에는 안전 및 질서 유지 인력을 집중 운영토록 하고 사고 등 상황 발생 시에는 종합 상황 관리 체계 가동 및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진행토록 하고 경찰도 행사장 인파를 중점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축제 기간 평일 170명, 주말 250명 등 2,20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합니다. 또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지난해 부산 불꽃축제에서 처음 선보인 DJ 폴리스 인파 관리 차량도 주말 동안 운영합니다. 대면 행사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돼서 그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장비로 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 DJ 폴리스라고 불리는 인파 관리 차량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제로의 준비를 마친 진해 군항제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에서는 기상청 관측 사상 102년 만에 가장 일찍 벚꽃이 폈습니다. 경남 진해 벚꽃은 이번 주말에 절정을 맞을 전망인데요. 전국의 곳 연분홍빛 벚꽃이 흩날리는 절경이 펼쳐질 텐데 벚꽃 개화 지난해에도 빨랐고 올해는 더 빠릅니다. 벚꽃 개화 속도 이렇게 빨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례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피는 봄꽃, 사실 생태계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꽃이 일찍 피고 지게 되면 매개곤충의 활동 시기가 변하는데 특히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 묻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꿀벌의 수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꿀벌이 없으면 과일, 채소 등 생장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죠. 양봉농가 그리고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무엇이든 다 때가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천성산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 양산은 도시균형 발전 문제가 오랜 과제였습니다.
기반시설이 자리잡은 서부보다 웅상인 동부 양산은 발전이 더디다는 소외감이 컸기 때문인데요. 회화강을 빛으로 밝히는 회화강 르네상스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화 역사 발전이 어떻게 녹아들까요?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 동부 웅상에서 울산으로 이어지는 회화강. 웅상을 관통하는 길이만 10.6km로 동부 양산 지역민의 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상수원으로 치수 기능에 집중되다 보니 10만 웅상 지역민에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간접 조명이 없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어둡다. 그런데 요새 이제 추세가 건강이라든지 강가를 많이 걷다 보니까 이제 범죄로부터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경찰이라든지 다른 등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빛을 밝히는 게. 이에 웅상의 미래를 담은 회화강 르네상스는 빛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화강이 도심과 가장 인접한 상류는 강변을 따라 조명이 밝혀주는 수변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넓은 산책로와 편리한 주차 공간, 게다가 재해와 악취를 막는 시설까지 설치됩니다. 중류 지점은 빛공원의 거점이 됩니다. 과거 강물을 채취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흉물로 남겨진 절벽. 이곳은 하천 불법 점유 시설까지 정비해 2026년 다양한 빛시설과 공연장, 산책로와 놀이시설을 갖춘 곳으로 탄생합니다. 하부 지점은 용당 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3단계 사업으로 2029년까지 진행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회화강을 밝혀 웅상의 내일을 그리는 계획. 이는 그동안 양산의 오랜 과제이기도 했던 동서간 균형 발전에도 기대감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문화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통적인 우리 역사와 이렇게 접목을 해서 부산과 울산에 있는 이런 내방객들도 우리 양산을 찾을 수 있도록, 웅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빛과 하천이 만난 성공 사례가 전국에서도 조명되는 지금, 양산 해법이 천성산을 사이에 둔 지역 소외 문제까지 해소하는 지혜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10시 50분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사다리 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약 23m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바스켓이 움직이지 않자 안전고리를 풀고 살펴보다 바스켓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숨진 만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정우 창녕군수 후보가 사퇴 생각은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24일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후보는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면서 검사 의견만 반영한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며 항소에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를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답하며 선거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군수 신분으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 구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한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간식 혹은 요리 중 하나는 치킨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에서 벗어나 다양한 향과 맛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들, 그 시작이 대구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구가 치킨 성지라고도 하는데요. 그 역사를 홍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치킨 하면 떠오르는 곳 있으세요? 뜨거운 여름 치킨과 맥주를 즐기러 가족, 친구, 연인까지 100만 인파가 모이는 곳. 귀여운 닭들과 추억을 만들며 치킨 만들기까지 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치킨 체험 테마파크가 있는 대구를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대구의 옛 이름은 달구벌입니다. 닭이 많다는 뜻의 닭벌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에서는 닭을 달구, 달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 1900년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 대구 전도를 살펴보면 지금의 서문시장 일대에 개전이라고 닭을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는 물론 많은 인파가 몰린 걸로 봐서 그 규모가 꽤 컸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규모의 닭 부화장인 신기부화장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당시 산란계 사육농장이 발전했는데요. 먹을 게 부족한 시절, 달걀은 많은 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 양계 산업 1번지는 범어동과 황금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범어 내거리부터 어린이 대공원 인근 아파트촌은 당시 양계장 특구였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 대구동구 효목시장 한 골목에서 치킨 프랜차이즈계의 한 획을 그은 가게가 등장합니다. 바로 멕시칸. 국내 최초로 양념치킨을 만들어 후라이드 치킨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쑥쑥 성장해 지점이 1780개까지 늘어납니다. 멕시칸 윤종계 회장과 함께한 점주, 닭 공장장, 납품 관계자들이 이곳에서 양념치킨을 배워 대거 독립합니다. 그러던 중 1991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프랜차이즈계 치킨 역사계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치킨집이 등장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시작한 이 치킨집은 닭다리, 닭날개 등 인기 있는 부위만 따로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닭 산업 측면에서도 부분육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99년에 등장한 두마리 치킨 본사와 2004년 상표를 출원한 두마리 치킨 본사는 대구에 있습니다. 한 마리 값에 두 마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주문하던 시민들은 이제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혹은 자신이 원하는 닭 두 마리를 한 마리 값에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07년 대구에서 또 다른 치킨집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뼈를 제거한 닭으로 60년대 전기 오븐 구이 방식을 택해서 바비큐처럼 구워 만든 치킨을 내놓은 건데요. 닭은 튀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점, 이후 구워 만든 치킨집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면 대구가 치킨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를 따라오는 경향도 짙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에 대구 경북 치킨 산업 종사자들이 대구에서 다시 한번 치킨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맥주까지 끼고서 말이죠. 그렇게 등장한 게 2013 대구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꽤나 성공적입니다. 치킨과 맥주가 하나의 문화를 만나서 그 문화가 한 산업의 크기로 성장되어 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세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에 더불어 그 산업도 성장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2021년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치맥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프라이드에서 양념, 양념에서 간장.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는 맛의 향연이 이어지고 세계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한국 치킨, 치킨 문화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대구가 있었습니다. 치킨의 성지 대구.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K-POP 걸그룹 픽시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본사가 김해시로 이전합니다. 김해시와 김해생명산업진흥원, 올라트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7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문화예술과 신규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올라트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김해시로 이전하고 세 기관은 예술 행사와 신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게 됩니다. 픽시는 김해시 1호이자 경남 1호 걸그룹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픽시의 쇼케이스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